떼고. 얘들아, 중앙선 넘어지 마라, 얘들아. 어머. 얘들아, 똑바로 가라, 자지도 못하니.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부딪힐 수도 있겠어.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게 A랑 C입니다. 여기가 네. 오산 문화예술회관 앞이에요. 여기서 A가 C. 네, 지금 C 할 거예요. 네. 방금 제가 B 한 거고. 네. 그걸로 다시 가는 게 A예요. 네. 마지막에 할 거예요. 자, 시동 걸고. 출발하십시오. 자, 좌측 깜빡이 먼저 켜도 돼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좌측 깜빡이. 완전히 그렇지. 내리고. 들면서 버텨. 내릴 때는 들면서 버텨. 그렇지. N 넣고. 그리고 잡고 있고. 왼쪽 거고. 다 보낼 거예요. 급할 거 없고. 출발할 때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하나 사람 서 있죠? 네. 빨간 옷 입어. 그래서 횡단보도 혹시 초록불로 바뀌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갑니다. 네. 저 흰 차까지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네. 요 정도 타이밍에 기어 넣으시면 돼. 기어 넣으세요. 이제 브레이크 떼고, 왼쪽 보고 X. 천천히. 횡단보도 보고. 빨간불, 그죠? 앞에 보고. 깜빡이 끄고. 천천히 가도 돼요. 빨리 안 나가도 돼.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빨리 나가야 너 사람 횡단보도 딱 바뀌면 사람 다 건너버리거든. 위험한데. 흰차 뒤에. 우측 방향입니다. 1차선. 넓은데 잠시 후 우회전차들 배려하려고 쓴 거예요. 50km 구간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우회전차들이 여기로 사이로 우회전하거든. 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배려하는 거예요. 법, 네, 막아도 뭐 상관은 없는데. 그렇죠. 근데 웬만하면 서로, 그죠? 맞지. 서로 배려하면 좋죠. 네. 자, 기어 넣고 천천히 출발. 이렇게 좋아요. 쭉 따라가면 됩니다. 엑셀 힘 빼고 가까워지면. 깜빡이 켜고 우측 방향. 여기 또 사선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른쪽 한번 보세요. 오토바이 없죠? 네. 우측 방향입니다. 우측 방향이랬으니까 깜빡이 꺼도 괜찮아요. 꺼진 거 맞아. 꺼진 거 맞아. 끄세요, 다시. 다시 킨 거야, 본인이. 엑셀 힘 빼고. 발은 브레이크 얹어 놓으세요. 왼쪽 노란선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멀리 보고 저까지. 사람 없죠? 자, 여기 횡단보도 지나면 우리가 왼쪽으로 진로 변경해야 되거든요. 네. 좌측 앞에 끼고. 불법 주행차 있네. 속도 더 다운 시킬게요. 네. 네. 아, 네, 그렇죠. 왜냐면 우리 왼쪽을 봐야 되니까. 이제 왼쪽을 이제 거울 보면 차들이 보일 거예요. 앞에도 보고. 왼쪽도 보고. 앞에도 보고. 50km 구간입니다. 이제 스탑. 다음 안내시까지. 왼쪽 보고. 출발. 후. 그렇죠. 20 이상. 왼쪽 보면서. 네. 많이 안 꺾거든요. 네. 우리 20 이상 올리는 훈련했죠? 네. 여기 때문에 훈련한 거예요. 아, 이렇게. 깜빡이 끄고. 네. 만약에 근데 차가 더 많이 와서 네. 10초 안에 못 갈 것 같으면 뭘 해야 된다? 중립이야. 중립을, 아. 알겠죠? 네. 계속 옆에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저절로 감전돼버리니까. 이제 밟고. 자, 왼쪽에 있는 건물이 오산경찰서입니다. 오산경찰서. 네. 여기 지나면 진로 변경 한번 할 거예요. 네. 엑셀힘 빼고. 자, 좌측 깜빡이 킬게요. 왼쪽 볼게요. 없죠? 앞에 보고. 왼쪽 한 번 더 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 깜빡이 끄고. 이렇게 진로 변경 한번 합니다. 네. A는 오른쪽 도로로 가는 거고요. 네. C는 왼쪽 도로로 가는 거예요. C는 왼쪽 도로요. 왜냐면 고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하. A는 고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는 좀 암기해 놓으세요. 네. 자, 브레이크 바라지. 왼쪽 노란색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들리죠? 고카도로 되네, 그죠? 네. 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보면 빨간 페인트 있고 파란 페인트 보이죠? 네. 우리 파란 페인트잖아. 약 150m 안 고카도로 진행합니다. 에이코스는 고가 밑으로 직진. 고가 밑으로, 여기 C코스. C코스 고가 위로 직진. 길은 같은데 방법이 다르네. 네. 내리막 속도 조절. 60 안 넘게. 왼쪽 차 또는 오른쪽 차가 움직이는 거 보면 되겠죠. 네. 앞차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리고 앞차 브레이크등 꺼지면 기름 넣으면 돼. 네. 신호 신경 쓰면. 자, 오른쪽 차 움직이는 거 보이죠? 네. 그러면 앞에 초록불 들어왔다. 그래서 교통흐름을 저런 걸로 체크하시오. 예를 들어서 뭐 앞에 트럭은 가는데 왼쪽 차들이 멈췄다. 그러면 네. 앞에 트럭이 브레이크. 앞 트럭이 신호 위반한 거야. 아하. 이게. 나도 같이 따라갔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속도 올리고 통과할게요. 통과. 가면 돼, 가면. 네. 어차피 알아서 피해 갈 거예요, 거기까지. 제대로 번개처럼 잘 피해 다니니, 거기까지. 우리가 빨리 달리면 위험해도 우리가 느리게 가면 다 알아서 다 피해. 빼고 앞에 브레이크 등 들어오네요. 천천히, 더 천천히, 더 천천히. 빼고. 요 앞에 신호등 말고 건너편 신호등까지 보세요. 건너편 신호등이 바뀌면 앞에 거 바뀌어요. 네. 자, 바뀌잖아. 바뀌잖아. 됐다. 그래서 건너편까지 보라 그래. 아, 저거 못 보면 이제 여기 신호 위반. 여기서 이렇게 걱정. 직진. 자, 브레이크 말아주고. 신호가 있으면 저 신호에 맞춰서. 예, 네, 같이 가야 되는데 안 지켜서. 네. 저기 빨간불이 가면 안 되죠, 그죠, 이제? 근데 안 지켜요. 잘 안 지.
뒤에서 서 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겠죠. 맞죠. 그래도 계속 빵빵거려가지고. 그래도 있고 세 번 이상 하면 그냥 신고해버려요. 그럼 내려서 따지는 사람 있으면 우리 아빠 경찰이야? 아시지? 엑셀이 빼고. 네. 다시 엑셀. 정전입니다. 쭉 돌리고.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네. 40 이상. 자, 벤츠 따라가면 됩니다. 또 유지 과제를 정리합니다. 이건 가짜예요. 네. 저 앞에 진짜 브레이크 다운. 20km까지 다운. 더 빼고. 150m 앞 정전입니다. 150 나왔죠? 좌측감 네. 밝히고. 저 앞에 도로가 Y자거든요. 네. 왼쪽 도로로. 왼쪽 도로. 네. 저 보면 좌회전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네. 브레이크 방지턱 떼고. 얘들아, 중앙선 넘어지 마라, 얘들아. 어머. 얘들아, 똑바로 가라, 좌회전도 못하니. 어머. 스탑. 아니, 이거 이렇게 하다 진짜 부딪힐 수도 있겠어. 그래, 부딪혀요, 그래서. 응. 그래서 나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응. 법을. 아니, 우회전. 저렇게 중앙선을 밟으면 안 되거든. 밟는 차들이 많아요, 저렇게.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항상. 거의 다, 지금 다 밟고 가던데. 원래는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저쪽까지 와서 교차 중심까지 저, 들어와서 꺾어야 네. 되는데 이 그거 꺾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네, 그냥 포물선을 그리면서 들어와. 그래서 선을 봤네. 그래서 저런 거 조심해. 그러니까 방금 거의 여기 서 있었으면 부딪혔을 뻔했는데. 서 있었으면 들어가지는 네, 않았겠지. 네, 근데 같이 이렇게 만나면 네. 우리가 조금 타이밍이 빨랐으면 네. 위험해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저렇게 자연 돌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뭐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야 돼. 뭐든지 방어 운전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횡단보도 뒤에 빨간 페인트 보이죠? 네. 그거 안 보이면 조금씩 돌리고 1차로 들어갈 거예요. 네. 자, 이제 기어 넣고, 시어등 보세요. 출발, 엑셀 밟고, 좀 더. 이제 돌리기 시작. 왼쪽 보면서 도로를 보세요. 선 보지 말고. 그래서 좀 더 돌리고, 선 넘어가도 돼. 더 돌려, 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풀고, 엑셀 밟고. 신경 쓰면 빵아들지 말든지 저런 거 놀랄 필요 없어요. 네. 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별 신경도 안 써. 네. 아, 정말 지가 답답하시고. 약 150m 밝히고 정전입니다. 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여기는 항색 전멸이죠, 그죠? 네. 항색 전멸이니까. 앞에 차 넘어 가도 돼요. 네. 멈출 필요 없고. 없죠? 안 오죠? 네. 천천히 가면 돼요, 천천히. 왼쪽에도 차 오나 보고. 안 오죠? 맥스 살짝 주면서 더 꺾고. 네. 1차선. 네, 1차로. 차가 다니는 도로라서 차로라고. 60km 구간입니다. 중앙선? 1차선? 길 가장자리선. 네. 차선이라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브레이크 발안지고 아까 제가 좌회전할 때 핸들이 끊는 거 봤죠? 네. 이거 안 끊으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네. 자, 중립. 그러니까 조금씩 끊어버리면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그러니까 번에 돌리는 게 힘든 거고. 조금씩 그렇죠. 손을 바꿔주면 되는 거. 네. 여러분 해보면 그래도. 그렇지. 안 해봐서 우리 장르 이런 때 해봐야 되는데 왼쪽 좌회전 같은 1차로 네. 저기 직진 엑셀이 빼고 요 초록불 다음에 우측에 버스 운전 들어가서 네. 세워서 탔다 갈게요. 시험 볼 때는 아마 여기 세우라고 할 거예요. 감독사님이 아, 네. 천천히 갈게요. 네.